더불어민주당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까지 올랐었죠. 민주당은 이번에는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래경 전 위원장이 임명 한나절 만에 자진 사퇴한 후 민주당은 김은경 교수와 함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을 혁신위원장 후보로 검토했지만 사실상 김 교수를 단수 후보로 추렸단 겁니다. 김 교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돼 정권 교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운 뒤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래경 전 위원장 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소셜미디어나 외부 기고 등 각종 발언은 물론 기본적인 재산 내역까지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정근식 교수 등도 여전히 검토 중으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내일 중으로 혁신위원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혁신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